자, 이거는 뚜껑을 뗄 건데요. 이게 뚜껑이 있으니까 이게 뭐 엄청 불편해서 못 써요. 집어넣기도 그렇고 빼기도 그렇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뗄 생각인데 어떻게 떼야 될지 모르겠네요. 잘하면 빠질 것도 같은데. 뭐가 하나 부서져 있긴 했는데, 지금. 또다리. 일단 포개고 보겠습니다. 너무 시원하다. 그래서 너무 너무 진짜 너무 시원했어. 네, 오늘 오신 손님인데요. 36살이시고 175에 100kg 되신 분이십니다. 노출 제한 없다고 하셨고요. 제한 요청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디 뭐 신체 어느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제한 요청은 안 하셨고요. 근데 노출 제한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시겠다고 지금 하신 거고요. 음성도 허용을 하셨어요. 음성 5,000원, 몸 5,000원 해서 10,000원이 할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아픈 데를 제가 열심히 그렸는데 달랑 여기만 딱 체크를 하셨어요. 여기를 보니까 부항 자국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직접 자기가 부항을 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센 마사지와 부드러운 마사지는 상관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알아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쪽 어깨하고 이쪽도 많이 좀 굳으셨어요. 그래서 어깨 위주로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마사지 시작하는데요. 마사지 중에는 발을 하시면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용히 받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끝나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시다 아프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키는 2분의 1 맞으셨고요. 이쪽 어깨 맞으시죠? 이쪽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쪽이 조금 더 굳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금방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조금 이쪽이 더좀 뻑뻑한 감이 있거든요. 혹시 여기 뭐 근육체사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고요.
한번 돌려보실래요? 어떠신지? 확실히 그 부항 언제 하신 거예요? 토요일 더 계속 이번 주 때 오늘까지 머리가 아파가지고 네. 계속 하면 네.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부항을 좀 자주 맞으시는지요? 집에 실리콘 부항이 있어서 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아, 집에서? 네. 아, 그럼 해주는 사람이? 그냥 제가 그냥 붙여요. 아, 혼자서? 네. 아, 마사지는 좀 받으시는 편이신가요? 다른 데서라도? 아니, 오늘이 네. 처음이세요? 혹시 건너 받으면 좋다고 네. 시원하다고요? 아, 누가 수연하다고 여기 얘기를 해주셨다고요? 네. 아, 누구신지는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누구? 한 분이 친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 원래 달에 한 번씩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했어요. 약 먹고 그 남날 때는 동네 노루탕 가서 이런걸 지지거나 네. 네. 잠깐 뿐인데 네. 오늘 또 아무 분이 마사지 받아봐라. 네. 그래서. 네. 근데 그 그러면 부항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본인이 이렇게 해서 부항을 제가 오토바이로 운전하기 때문에 네. 머리 어깨가 자주 걸리는데 그럴 때만 네. 계속 붙이고 다녀요. 부항을 붙인다고요? 실리콘 부항이니까. 아,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그거 이렇게 당겨가지고 컵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아니고 네. 그냥 붙이기만 하면 네. 부항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다양한 이제 메뉴들이 있는데요. 마사지 교환이라는 것도 있고요. 한번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환이 네.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몰라가지고. 아, 그거는 그냥 마사지 해보고 싶으신 분들 대상으로 거기 등록하시면. 3만 원만 내시면 와서 본인도 마사지를 하시고, 그 사람한테 마사지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마사지를 잘한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고, 실습 위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연습서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라서, 마사지를 내가 받고 좀 풀어보겠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서. 네, 혹시 관심 있으시면, 거기 들어가시면, 그 신청서가 있어요. 그거 작성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마사지 이제 처음 받아보시죠, 저한테. 네. 아프지는 않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랬어요? 제 몸무게를 그 다리를 들어 올려서 막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로봇한 네. 세신 사는다고 네. 그분들도 약간 네. 보고 하시는데. 네. 네. 아, 그러면은. 퇴신하면서 마사지를 좀 받아보셨겠네요. 네. 목욕탕에서는 이제 마사지를 받으시는 편이시고. 네. 아, 그럼 거기는 뭐 한 달에 한 번이고. 거기는 이제 빼빌러 가거나, 네. 퇴신 받으러 가거나, 진짜 네. 몸이 너무 아프다. 내가 네. 하면 그때 가요. 네. 네.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겠네요. 네. 네. 요즘 퇴신용도 많이 오르잖아요. 요즘 얼마나요? 요즘 퇴신 따로 마사지 따로거든요. 네. 같이 합쳐서 내주면 합쳐진 데가 5만원에서 6만원? 네. 따로 8만원? 8만원. 퇴신비만 얼마예요? 퇴신비만 등만 할 때는 막 5천원 내고 네. 전체 나가면 3만원? 퇴신이 3만원이나요? 네. 등만 15,000원이에요. 등만 만원, 요즘은 또 등만 이렇게 또 나눠지나 보네. 옛날에는 무조건 전신하고 만원에서 12,000원 막 이랬었는데, 요즘도 많이 올랐네. 네네. 너무 싫다. 저는 한 20년 했기 때문에, 네. 처음 맞은 반응이라고 하셨지만, 좀 시원하시긴 하실 거예요. 어깨가 많이 네. 운전하니까 네네. 어깨가 많이 아프거든요. 딱 긴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많이 뭉쳤어요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더 많이 뭉쳤을 거예요. 왜냐면 악셀헤드 밟고
하다 보니까 네. 보금도 더 많이 뭉쳐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이게 뭉쳤어요. 네. 오른쪽이. 근데 여기는 여기가 여기는 안 뭉쳤어요. 그리고 어디가 뭉쳤냐면 여기. 네. 이 여기 있잖아요. 네. 툭 있는데 여기가 뭉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부항을 저 이쪽으로만 붙였으니까 잘못 붙인 거죠. 소용없는 데다가 그냥 부항을 붙인 거죠. 근데 여기다는 또 부항 놓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나 부항은 그냥 붙인 거니까 그건 될 수도 있죠. 여기 요 부분에다가 붙이는 게 낫죠. 뭐 구이. 보통이 왼쪽 눈에서 네.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다가 붙이는 거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네. 집에 가 오늘 네. 집에 가서 한번 네. 반대 양쪽 네. 나눠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너무 시원하다. 항상 너무 진짜 너무 시원했어. 웬만한 업소들은 다 페페 업소거나 아니면 여성분이 해주시는데 네. 그런 데는 안 가보시죠? 그럼 잘 안... 아예 안 가죠. 네. 오늘이 네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안 가죠. 네. 내가 뭔가 제 몸무게를 이길 수도 있으신 네. 분 네. 찾기가 되게 진짜 힘들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신사 맡기는 건데 네. 세신사도 네. 힘들 네. 나가시니까 다 아시는 분이 여기 와서 네. 소개시켜줘가지고 한번 받아봐라. 너무 시원하다. 그래서 건너 알게 됐죠. 건너라는 거는 그분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네. 들었는데 그 사람은 여기를 안 왔다는 건가요?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시원해. 되게 시원하다 했어 라고 하니까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 저도 소개받아서 왔으니까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 주문해 주시면 손가락 이렇게 안 아프세요? 네, 아니요. 저는 아까 똑똑똑 소리가 나가지고 아 죄송하네. 대박했죠. 진짜 요 선생님 진짜 제 바닥 옆에 있었으면 진짜 네. 하루에 한 번씩 왔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모방고 진짜 주에 한 번씩은 진짜 왔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거를 이렇게 했는데요. 요것도 마저 제거를 해야 돼. 왜냐면은 이거 닦을 때 손이 안 들어가고 좀 이게 너무 좁아요. 요거를 마저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쉽네요. 이거를 이게 이거는 어제 먹다 남은 야채인데요. 꽁꽁 얼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쓰지 않기 때문에 밖에다가 내놨더니 야채가 다 얼었어요.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걸 조금 더 넣겠습니다. 우선 브로콜리는 이게 씻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씻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씻어봐야 이게 잘 안 씻어질 것 같고 이 정도만 먹겠습니다. 가서 씻어 오겠습니다. 물을 이 정도만 넣을까요? 브로콜리를 넣겠습니다. 자, 끓기 시작했습니다. 한 1분 정도 걸린 것 같네. 오, 엄청 이게 셉니다. 이걸 잠깐 끄고요. 익을 때까지 조금만 놔주겠죠. 굳이 팔팔 끓여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음식이라는 거는 너무 팔팔 끓여도 맛이 없습니다. 네. 끓는 듯 마는 듯 이렇게 조리하는 게 좋아요. 연료도 덜 들고.
뭐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꺼내겠습니다. 별로를 꺼내. 이렇게 했고요. 하나만 먹어보겠습니다. 잘 익었어요. 국수를 삶겠습니다. 자, 저는 국수를 항상 끓기 전에 넣는다 그랬죠. 넣는 걸 깜빡했네요. 벌써 끓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끄겠습니다. 이게 쉽게 끓어 넘칠 수가 있고, 이게 커피포트가 너무 세기 때문에 다른 냄비보다 화력이 엄청 센 것 같아요. 이게. 불을 좀 조절해 가면서 쓰겠습니다. 지금 껐어요. 끈 상태에서 이렇게 좀 놔둬요. 좀 뿌릴 수 있다. 이렇게도 다 요리가 돼요. 이렇게 팔팔팔팔 끓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건져내서 넣고 비비기만 하면 되는데요. 국물 좀 만들어 볼까요? 지난번 요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난번엔 달걀을, 삶은 달걀을 넣었는데 지금 삶은 달걀을 제가 삶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날달걀을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달걀을 안 할 겁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비트에다가 식초, 마늘 이렇게 넣은 겁니다. 오늘은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비빔국수를 할 거예요. 자, 물이 식는다 싶으면 또 한번 끓여주고요. 물을 좀 넣어줘 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레가노라는 허브인데 뭐 바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오레가노를 넣겠습니다. 끓이면 또 꺼줍니다. 껐습니다.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서 익히면 돼요. 부드러워졌죠? 이거는 뭐냐면 강황이거든요. 강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제가 조금 샀어요. 이건 국산 강황입니다. 인도산도 괜찮은데 좀 불안하잖아요. 해외에서 물건 넣은 거는. 그 나라에서 지금 뭐 어떻게 길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국산, 이게 어디 전라도인가 어디서 강황을 직접 재배를, 한국에서도 재배를 하나 봐요. 좋게 좋게 좀 잘라주겠습니다. 그거를 먹기 좋게. 다음번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라면 있잖아요. 그 라면에서 라면만 빼고 스프를만 이용해서 국수를 한번, 국수로 라면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은 맛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비빔국수입니다. 정도면 익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익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맛이 좀 싱거웠어요. 오늘은 싱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물에다 또 MSG를 넣으면 싱겁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 안 넣다 보니까 색깔 죽이죠.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주면 되겠습니다. 조미료를 안 넣어서 첫맛은 좀 밍밍해요. 근데 조금 씹으면 맛이 나요. 그냥 먹을만 합니다. 먹을수록 점점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슨 맛인지 모르다가
당황도 적당히 들어간 것 같고 이거 너무 많이 넣으면 써서 못 먹습니다. 제가 옛날에 식당을 해봤는데요, 제일 얄미운 사람들이 먹으면서 꼭 이렇게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히 맛이 진짜 없어서 그런 거면 말을 안 하겠는데 좀 잘난 척을 하고 싶은 거지 말아서. 여기다가 무슨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 훈계하고 엄청 맛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꼭 맞는 얘기는 하면 말 안 해. 응? 쥐뿔도 모르면서 그냥 응? 아유. 점점 맛있어지네. 이상하게 국수의 양념이 배서 그런가. 고기 안 넣어도 될 정도로 맛이 점점 맛있어지네. 그래서 제가 그 고충을 알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성의껏 만들었는데 뭐 맛이 있느니 없느니 막 이게 뭐냐니 뭐 하여튼 뭐가 어떻고 저렇고 막 이렇게 뭐 하면 얼마나 짜증났고요. 옛날에 방송 프로그램에 케이블 TV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출연진이 4명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요. 가장 점수 많이 나온 사람이 황금 주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현정 씨도 나오고 뭐 연예인들 다 나왔어 거기. 근데 아 서로 그냥 씹는 거야 말하자면. 맛이 어떻다니 저떻다니 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집 가가지고 또 먹는 데서 막 또 뭐 어떻고 저떻고 막 그래. 그러면은 막 열받아가지고 울고 어디 갔나 보니까 화장실 가서 울고 있어. 그래서 이게 남의 입만 맞추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식당을 해봤는데 나는 맛있어. 응? 근데 뭐 이 맛이 아니라니 뭐 조미료가 덜 들어갔다 이거야. 아니야 그냥 그 양반 이거 조미료 안 들어가도 맛있게 해요. 근데 조미료가 덜 들어가니까 이 맛이 아니라니 뭐 어쩌는 수준이. 그래서 식당들이 조미료를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넣으면 뭐라 그러는데 어떻게 안 넣어. 그래 놓고 뭐 나중에 조미료를 넣느냐 안 넣느냐 뭐.